3066번님의 문자 사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님이라고 하시면서 네이버 얘기해 주셨네요. 18만 1000원의 비중 10% 비중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한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평당금까지 이제 잘 올라와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망을 좀 궁금해하시네요. 그동안 쫙 빠졌기 때문에 너 플랫폼 관련은 또 카카오랑도 엮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얘기해주세요. 슬픈 현실과 희망적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카카오가 포털에서 거의 지금 양 쌍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승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리스크까지 생긴 상황에서 적격성 심사에 관련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카카오가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27.1%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대주주한테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면 매각을 강제로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시끄러운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선 경쟁사가 문제 생긴 건 좀 웃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AI는 카카오보다 지금 네이버가 훨씬 앞서가고 있고요. 예전에 한번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고 2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흐름이 바닥을 지지받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에서 인터넷이나 포털 관련주는 원래 힘을 좀 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 네이버가 이제 사업 다각화도 돼 있고 대신에 카카오처럼 많이 상장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망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먼저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거의 1개월 이상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도 이렇게까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은 안 했는데 전절을 이탈하고 거의 직전 저점까지 다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단 21선 안착 부분인 19만 3천 원대가 안착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기적 관점이라면 지금은 좀 모아갈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포털 중에서 거의 국내 탑기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쪽에 쇼핑이나 그런 쪽이 되게 화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 3분기 나오면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로 급등하면 목표가는 20만 원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추세 목표가는 저는 24만 원대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서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네이버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AI가 그리고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거고 향후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올 겁니다. 단 21선 돌파 이후에 60선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급등해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지수하고도 좀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하단 가격대인 17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직전에 2022년, 23년 초반권 지지가 가격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여유 있게 좀 시간 두고 보셔야 되고 포털 중에서는 지금 카카오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분명히 네이버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바닥을 지지받는지 확인하시고 네이버 사업 다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유 있게 시간을 두시면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